오늘은 유시민의 문과 남자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물학에 대해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다윈이즘이 되겠습니다. 다윈이즘, 다윈주의가 되겠죠. 이 다윈주의가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종의 기원을 갖다가 영문으로 읽고 있거든요. 제 영상에 영문으로 된그 종의 기원을 읽기 해가지고 몇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다윈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공동조상이 있다는 거죠. 공동조상, 조그마한 그 세포 공동조상에서 모든 종이,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도 마찬가지고 귀족귀족 전통이잖아요. 영국 사회가요. 영국 사회에서 귀족귀족 전통에서 그 갓에 의해서 모든 종은 신에 의해서, 갓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귀족귀족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다윈의 종의 기원, 다윈의 생각은 뭐냐면, 이 종의 기원에서 종이 독립적으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에서부터 변화되어서, 다른 종에서 진화되어서, 다른 종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다윈이즘의, 다윈주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종은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생존 경쟁을 통해서 결국 이제 자연 선택되어 가지고 신의 개입 없이도 자연이 선택적으로 해서 이 종이 점점점 진화한다. 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다윈주의, 다윈이즘의 내용이 되겠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는 처음에 이 다윈이즘을 조금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첫 번째 그 소제목이 뭐냐면 좌파 우파 다윈주의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다윈주의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되겠죠. 우파와 좌파가 어떤 식으로 바라봤나, 그걸 갖다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 작가님이 이그 과학 책이라 그럴까요? 과학 책을 읽게 된 그런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이 이기적 유전자, 그죠?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이제 파인만 책,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기적 파인만 책, 그리고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이 아닌데. 네. 이기적, 코스모스. 칼 세건의 코스모스. 네.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를 갖다 나중에 좀 뒤에 다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좌파, 우파. 다윈주의 안에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좌파의 생각들을 보죠. 이 좌파가 뭐냐 그러면, 좌파는 기본적으로 이 좌파를 이해하려면 종의 기원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종의 기원을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인구론 해가지고 멜드스란 말 들어봤죠. 멜드스란 사람 들어봤죠. 이 멜드스라는 이 양반이 어떤 식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결국은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논리를 갖다가 우리 이 다윈이 받아들이거든요. 다윈이 그 논리를 받아들여서, 생존 경쟁의 논리를, 생존 투쟁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이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 이 세계에도 생존 경쟁, 생존 투쟁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도태할 인간은 도태되고, 좋은 개체가, 유능한 개체들은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되어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멜드스라는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하면, 그래서 그렇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인구는 기하급수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생존 경쟁을, 생존 경쟁, 생존 투쟁을 통해서 밖에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좀 급진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작했냐면요. 자연의 세계가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자연의 세계에서 병들고 약하고 그런 존재는 생존 투쟁과 생존 경쟁이 도태돼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의 어떤 그게 어떤 그 내엄한 질서잖아요. 그걸 갖다가 인간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그래서 이게 그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또 복지 정책을 편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보건 정책을 갖다가 펼지 말고 빈민 구제를 하지 말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간단한 사람들은 도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자 이런 식으로도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물론 이게 다윈이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더 이제 조금 더 이게 우파적인 생각들이죠. 우파들이 다윈주의를 갖다가 우파들이 정치적 우파들이 다윈주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적으로 자신의 그걸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고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생각들을 펴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윈의 또 이 우파 중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끼리 소를 갖다가 더 나은 소를 갖다가 기르고 더 나은 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종자를 막 섞고 해가지고 변화를 시켜서 좋은 그 소를 만들듯이 인간도 우리가 우생적으로 열등한 그 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도 뛰어난 종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생을 갖다가 밀고 나가면 어디로 귀착이 되냐 그러면 결국 노예 제도를 갖다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흑인 저놈들은 열등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수한 백인이 그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또 뭐가 나가게 되나요? 그 당시에 또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 1819세기 이 당시에 그 제국주의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자들이 결국은 또 우생화를 통해서 다른 식민지를 갖다가 특히 아시아, 뭐, 유럽,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등등, 여러 지역에서 식민 활동을 하면서도 결국은 거기서도 결국은 우파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저기 좀 못난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들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거는 자연의 질서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극기화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그 다인주의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파의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급기야 이것을 갖다가 체도를 밀고 나가면 우리가 이제 그 거기 독일에서 발생된 인간의 수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홀로코스트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몇백만 해 되는 그 인종주의를 차별하고 그런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그렇게 시도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윈을 바라보는 다윈주의의 우파가 이런 식으로 생존 경쟁을 해가지고 도태될 사람은 죽어 나가고 거기에 복지 정책은 하지 말고 그다음 빈민 구제도 하지 말고 놔두고 자연대로 그들이 죽게끔 놔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막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제국주의와 노예제도 이런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생학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아시아인이나 흑인이나 이런 것들은 열등한 인종이고 그다음에 백인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끌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 좌파들이 보기에는 마치 다윈주의는 죄가 없는데 이 우파가 다윈주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니까 아 저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윈주의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윈주의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닌데 우파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하니까 다윈주의를 활용하니까 좌파들이 보기에 그렇게 활용하는 다윈주의를 갖다가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연스럽게 다윈주의를 갖다가 거부하게 되고 다윈주의를 갖다가 좀 미워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네, 이것도 하나의 슬픈 거죠. 근데 이런 전통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남아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뭔가 좌파 쪽에서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걸 하려는 좌파 쪽에서 여전히 왜냐하면
다빈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언뜻 떠오를 때 생존 경쟁 투쟁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 도태될 사람 도태.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 다인 좌파에서는 뭔가 다인이즘을 갖다가 좀 거부하고 좀 이렇게 거북한 그런 식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유시민 작가가 나름대로 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이기적 유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다윈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통에서 볼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 자연 선택의 주체가 뭘까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존율 통해서 우리가 자연 선택되잖아요. 그 단위가 뭐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위인데, 그전에는 다윈은 개체를 통해서 개체가 그런 자연 선택의 단위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그 다킨슨이 갖다가 이 개체가 그 자연 선택의 단위가 아니고 바로 유전자가 그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이제 그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뭐 분자 생물학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알아낸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모든 그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 세계 특히 동물 세계 정교시켜 보면 우리가 흔히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종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우리가 종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 종은 뭐 딴 게 아니고 동물 세계에서 말하면 아주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섹스를 통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이제 할 수 있으면 같은 종이고 할 수 없으면 다른 종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 책에는 없는데 저도 옛날에 다른 책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기본적으로 종이라는 것은 동물 세계 종이라는 것은 이제 섹스를 통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가를 한정하는데, 근데 만약에 다른 종끼리 섹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네, 그거는 우리 몸 안에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그 생존 그런 그 기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의 그 정자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 여성의 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다른 그 정자를 갖다가 이물질이란 다른 존재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그 정자를 갖다가 우리 몸 면역 세포에서 공격해서 파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정자가 수임되지 않도록 그런 장치들을 갖다가 우리 종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애초에 또 종이 다르면 그런 섹스에 대한 욕망이 아예 없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시민 작가는 요것도 하나도 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가서 이 얘기도 해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크게는 같은 종이여만이 섹스를 통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데, 간혹 그 경계선 라인에 좀 약간 아종이라 그럴까요? 약간씩 다른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번식, 그러니까 섹스를 통해서 번식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당나귀, 암말과 당나귀, 이게 다른 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좀 우리가 봐도 좀 비슷하잖아요. 노새 당나귀와 말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섹스를 통해서 그 새끼까지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는 다시는 자신을 갖다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장치도 있다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